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획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이준석 돌풍에 맞서서 적어도 흥행을 위해서라도 젊은 피 수혈한다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자, 이와 함께 경선 연기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문제로도 당 지도부가 고심 중인데, 자, 이 경선 시점 관련해서 원칙론에 힘을 싣는 자, 이분의 대권 참여 선언 여부도 여권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전체에 큰 관심사입니다. 자, 출마 선언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곧 대담집 발간하신다고요? 뭐, 예. 사실은 뭐 이 대선 일정하고는 상관없이 아, 예. 네. 우선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다가 네. 미완의 상태이니까 제가 어떤 과정 또 취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마침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그런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 과제를 천착해서 실현하는데 네. 어떤 심정인지 한번 듣고 싶다 초청을 해 주셔서 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돼버린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 자체가 그 뭐 언론에서는 네. 추진정 장관님 그 출마 선언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라서 네. 혹시 그 대담집에다가 네. 대권 관련해서 좀 담으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저의 그 예. 생각 또 정치에 대한 네네. 고민 또 예. 향후에 뭐 그런 개인적인 뭐 야심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정치인으로서 늘 공공의 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네. 고민해온 지점들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책이에요. 예, 그러면 보통 네. 이제 그 이런 뭐 대권 뭐 출마 선언할 때 보통 네. 정치인들이 책을 낼 때는 일종의 뭐 공약집으로 그 책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성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은 그 다음 기회에. 예, 네. 그러면 네. 저 계속해서 추진해 오신 뭐 검찰 개혁 이런 내용도 네. 많이 들어 있겠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예. 또 무엇이 안 돼 있는지 예. 그런 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나온 그 조국 전 장관의 책이요. 20만 네. 부 이상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네. 네. 그럼 추 전 장관님 책은 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예.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이 예, 예. 어떤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해서 좀 과열된 그래서 진상이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조 장관님의 책도 그런 차원에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저에 대해서도 과연 그 어떤 심정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 이면은 무엇인가? 예. 추윤 갈등이라고 할수록 사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 이면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네. 그런 진실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그러면 그 네. 윤 전 총장과의 얘기도 담으셨겠습니다. 뭐 그게 주가 되지는 않고요. 검찰개혁 예, 예. 과정 중에 네, 네. 윤 총장 같은 분은 예, 예. 검찰개혁이 되지 않으면 뭐 제2의 윤석열이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그 대선 출마에 심리적으로는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물리적인 여건 네. 마련되면 출마 선언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리적인 여건이란 게 방금 말씀 들어서는 뭐 대담집 발간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예. 어떤 뜻입니까? 언제쯤 선언하시는지요? 예. 네, 선언하면 그건 예. 어떤 비전을 담아서 예.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결정에 있는 그런 예. 결단인 거죠. 예.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예. 무거운 책임감 속에. 네. 그러면 이달 6월 안에는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 예. 당의 그 제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 당의 그렇죠. 일정에 맞추고 당도 아마 서두르고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예. 따라서 저도 맞출 겁니다. 예, 후보 등록이 한 6월 25일, 26일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네, 어제도 뭐 최고회의를 예. 열심히들 하시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저 추진 장관님은 인터뷰하고 있으니까요. 그 저희 청취자분 하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추 장관님 대권 후보로 우뚝 서세요. 제가 자원봉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예, 메시지 주신 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또 이런 지지 메시지 받으시니까 저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또 꽃바구니를 좀 받으셨다고요?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아, 네. 보셨군요. 예, 예, 그 네. 지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언론 보수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예. 검찰개혁 그 선조에서 대단히 힘들 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시민들께서. 예, 예. 네. 그건 아마 5년 전 촛불 광장에 계셨던 분들일 거고, 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외쳤던 분들일 거고요. 예. 이 또 민주당에게 180석 만들어주신 분들일 거고,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야무지게 개혁해달라라는 예. 격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 제게는 그게 상기되면서 무척 그 기운을 주는 예. 꽃바구니라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방금 또 좀 반대하는 또 청취자분 메시지도 왔습니다. 그 읽어드려야겠는데. 네. 그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8192님께서 국민의힘 네. 지지자입니다. 라고 밝혀주셨고요. 네. 이분이 추미애 장관님 제발 대선 후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예 되지 말라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네. 예. 예.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행간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아마 언론이 이제 예. 그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네. 그런 그 조금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연동이 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아. 역설적인... 네, 아마 그건 뭐 예. 제일 야당에서 변변한 대권 후보 하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예. 지지율만 올라가는 거를 네네. 누군가는 탓은 하고 싶은데 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꽁 잡는 매가 두렵다. 예. 네. 해설해 주십시오. 가장 윤석열이 예. 네. 어떤 사람인가를 잘 네. 알고 있는 사람. 또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언론이 아무런 검증도 안 했고요. 예. 또 지금 대선판을 기웃거리면서 검정의 그물망에 들어오진 않고 뭐 대변인들 이른바 언론인 출신 그 예. 조선 예. 동아 예. 출신의 대변인을 내세우고 또 중앙일보 출신의 간사를 내세워서 어떤 조중동이 옹이하는 예. 후보이니까 네. 그 검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중동의 그 초롱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예.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아까 그 심적인 각오가 되었다는 말씀 그걸 네. 좀 해석해 보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으시겠다는 이런 각오도 담겨 있는 아니, 겁니까? 아니, 저는 우선 예. 그 뭐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아, 그 풍선 네. 풍선 말씀하신 거.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네. 조국 전 장관의 뭐 10분의 1만 검증해도. 뭐 그래서 예. 제1야당이 아마 후보를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제가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금 그러면요. 그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지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이걸로 뭔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공수처는 그냥 제가 뭐 예. 공수처의 정치 중립, 독립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예.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수처 탄생 이유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는 공수처의 길을 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 검찰의 문제는 모든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특수부 사단이 저지른
검찰권 농단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뭐 시민 고발로 옵티머스 사건이나 또는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에 있어서 제수를 허위 정언을 하게끔 위정 교사를 했다 하는 그 두 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대선 앞두고 뭐 기소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어제 오늘도 그 다단계 금융 사기 범죄 IDS 홀딩스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게 제수를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검사실 자체가 범행 모의 장소가 돼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 피해가 확대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이분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공수처가 절대로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공정과 정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공수처는 공수처의 길을 가게끔 정치권이 입을 대지 말고 잘 지켜보는 것이 그게 헌법 정신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최근에요. 그 송영길 그 대표께서 얘기한 그 윤석열 X파일이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그 사실 소문도 좀 있습니다. 그 그냥 썰인데 추미애 장관님 발이다. 혹시 저는 X파일 같은 거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그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자로서 잘 알고 있다. 정말 이 특수부 수사 방식은 근절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권 농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근절이 돼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오늘 뭐 말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요. 그 6월 이달에 뭐 한 25일경쯤 전후에서는 뭐 선언하시는 걸로 제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